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라바밤. 발렌타인데이는 한참 지나버렸지만 영어 모델은 리틀 베어 바이 베어 어퍼브. 이거는 이제 주문해서 받은 거라 좀 배송이 늦어가지고 이틀 전에 온 건데 안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한 2, 3일 전에 온 건데도 가위로 잘라내기 코팅해서 쓰면 됩니다.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며칠 전에 아니다 한참 전에 주문하고 며칠 전에 받았는데 좀 피곤해서 리뷰를 못했다는 점. 고성은 제가 뿌던 거랑 똑같아요. 보면은 아침에 주스 젤리 수아브 모노본 오늘은 블랑코, 가나마에드, 무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 이 캐릭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축해서 안 샀던 건데 얘를 열어보면은 사실 여기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쓰다가 하면은 기축한 게 좀 쪼그라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샀으나 안 죽어라드네요. 약간 보틀 같은 거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산 것도 있어갖고 원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사람 통해서 구매한 거라 보통 뭐 뒷거래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세일하는 것처럼 할인해줬을 때 구매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샀거든요. 귀엽죠? 근데 이런 코팅은 항상 없어질까봐 막 뽑혀질까봐 장바구니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까질까봐 걱정이 좀 돼갖고 좀 그런데 얘는 그나마 좀 덜하네요. 이런 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갖고 다니니까 빨 때 이거 다 벗겨질까 봐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저의 보틀 물용 주머니로 쓸만한 어프. 이게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몰라. 보틀 백인가? 그냥 선물 세트? 아, 목조리백. 초콜릿들은 제가 이제 먹을 일이 많이 없어. 저는 이거 젤리가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사과보다는 포도가 맛있었어. 나머지는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맛있긴 한데 제가 이빨 쏟고 살만 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먹고 싶진 않아요. 초콜릿 모아서 팔고 싶어. 누가 좀 사가 싶은 없나?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너무 많아서 내가 쓸 일이 없어. 따로 보관을 해둡시다. 아이고, 난리났네. 통을 따로 줘갖고 갖고 오면 좋을 텐데. 그래도 이어폰 찾아서 좋아요. 잃어버려서 짜증났었거든요. 이거 어디다 두면 좋을까? 가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있어가지고 다행히 보관하긴 좋아요. 가나 초콜릿도 금방 먹어. 이런 거 좋아해서 다음엔 잘 안 먹게 되죠. 젤리는 제가 지금 먹어야겠다. 배고프진 않은데 젤리 먹고 포도 젤리 맛있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요. 말도 듣네. 존댓말 맛있더라고요. 내가 먹으려고. 사탕도 아직 안 먹었는데 얘 먹을 일이 없어. 근데 이 젤리가 저 사탕보다 맛있다. 땡. 저는 이제 목조리백을 노리고 산 거니까 사실 다른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틀 넣어가지고 쓰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 리뷰를 따로 해야 되나? 이어서? 어쨌든 어퍼프 목조리 백이었습니다. 뒷면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고 조이대로 조일 수 있고요. 손잡이가 약간 길게 돼 있는데 엄청 길진 않아요. 한 손에 들고 다니기 좋아요. 실내화 가방처럼 들고 다니기 편한 정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딱! 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몰병 들어간 사이즈긴 해. 딱 좋네요. 뭘 넣으면 좋을까? 추천 맞습니다. 뭘 넣으면 좋을까요? 물병 넣고라는 얘기는 사실 물병 회사에 두고 다 쓰니까 그냥 다시 따로 리뷰할 필요 없겠다. 그냥 뭘 넣고 다닐지 뭘 넣고 다닐지 좋을지 간식바구니 쓸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지나고 나서 굿즈 리뷰 마지막 리뷰였습니다. 이거 말고 또 발렌타인데이 살 리뷰 그 살만한 굿즈나 리뷰할 건 없어요. 왜냐면 짱구 이런 건 옛날에 작년에 많이 사가지고 이번에는 굳이 사지 않겠다. 캐리어 레디백 한 개 사고 끝이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아, 마지막이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뭔가 끝낸 게 아닌가 하는데
급하게 끊는 감이 있긴 한데 요새 좀 피곤해가지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갑자기 구름이 있어서 놀랐죠 여러분. 리뷰하다가 찍은 거라 그래. 이거 내가 뭐 치워야지. 이게 맛있어요. 쫀득쫀득 마이구미 맛. 이거 먹어서 리뷰 한번 했었잖아요. 사과도 맛있답니다. 그거는 물이 나와요. 샌드위치 맛있다.